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가정집에 들어갑니다. 집안을 살펴보니 강아지 수십여 마리가 좁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몸집이 왜소하고 집 곳곳에는 분변도 방치돼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곳들이 개들이 살던 공간입니다. 쓰레기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개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수년째 개를 키우고 있다 보니 이웃 주민들은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개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차에도 몇 번 다 그런 일도 많고 그다음에 수시로 그 냄새 악취가 풍겨가지고 주변에 식당의 아줌마도 난리에. 보다 못한 주민들이 동물단체에 동물학대 의심 민원을 넣자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겁니다. 집안 냉장고에서는 10마리의 개 사체도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치료가 시급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먼저 병원, 동물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치료가 끝나면 이 아이들에게 알맞는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한 좋은 가족들을 찾아줄 계획입니다. 대부분 인기 품종으로 가정 번식장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야. 전국적으로 동물 판매업 업체는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2015년보다 17% 감소했습니다. 동물 판매업체가 줄어들면서 시중에서 품종 있는 개를 구하기 어려워졌고 가격도 오른 게 불법 가정 번식장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로 꼽힙니다. 하고 내에서도 그 좀 강력하게 정책을 좀 펼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해답은 동물보호 단체와 함께 신속하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입니다. 경찰은 동물학대와 불법 판매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